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상 27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Ve'al ha-gemalim. Gemalim은 가말은 낙타고요. 낙타들 ha-gemalim을 관장하는 알은 오버죠. 알은 오버 책임을 맡은 자는 오빌 이스메엘리 사람 오빌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었고요. 그리고 웨알 하 아토노트는 아토는 나귀, 피멜 덩키. 그 아토노트를 관장하는 사람은 예흐데야후였고요. 이 사람은 하 메로노티 메로노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웨알 하촌, 하촌을 관장한 사람은, 하촌은 스몰 캐틀, 가축들, 작은 가축들 또는 양떼, 고우트, 양이나 고우트, 염소죠. 그래서 촌이라는 이름은 작은 가축을 말해요. 작은 가축 안에는 주로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어린 염소도 있고 이것이 다 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 하촌 야자지스 하 하겔리 하겔리 사람의 야자지즈였습니다. 야자지는 한글로는 야지즈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리고 콜 모든 엘레 이 모든 사람들은 엘레는 이것들인데 여기서는 이들은 샤레 자리는 관리였습니다. 또는 대장이었습니다. 치프였습니다. 이승 관리 샤레 하레 호 하레 후시 하레 후시는 레후시는 자산이죠. 그 프로퍼티 구스. 그래서 자산은 자산의 관리였습니다. 아쉐르 그는 레 말레흐 다비드 다윗 왕의 자산 재산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예, 이 본문에 쭉 앞에 사람들은 재산 관리자의 이름이 쭉 나왔죠. 그리고요, 이제 32절부터는 비후나탄 도드 다비드 요에츠 요나단 그리고 위 유나 요 비호나탄, 예호나탄이죠. 요나탄, Lord has given. 요나탄은 도드 다비드, 도드는 beloved, love uncle.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요에츠는 야아츠는 advice 하다, counsel 하다는 동사의 분사형. 그래서 다윗을 자문하는 사람이고 이쉬 사람인데 메빈 이것도 분사형이죠. 비는 분별하다, discern. 그래서 discern 하니까 consider하다, 고려하다, understanding하다. 그래서 메빈 그래서 메빈은 여기서는 전문가라고 마사에서는 번역했네요. 전문가이다. 그리고 왜 쇼페르 후 위히 위엘 쇼페르는 그리고 쇼페르는 기록관 서기관 사파르는 카운트 리카운트 릴레이터 숫자 살리는 사람이죠. 또는 기록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뭐 그래서 쇼페르 후 그는 위히엘 이헬이었고 예히엘이었고 아들은 그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벤 하에모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임 베네 하멜렉 그리고 임 베네 하멜렉 왕의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쇼페르 즉 서기관은 왕들의 아들과 함께 있었으면서 그들을 감시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쵸? 그 다음에 와 아히 아이토펠. 아이토펠은 요에츠 레 멜레흐. 왕의 카운셀러로 아히도벨이 있었고요. 그쵸? 아이토펠은 왕의 그 카운셀러 요에츠였습니다. 그리고 왜 후샤이, 베 후샤이는 아르히 사람, 아렉 사람, 후세는 레아 하멜레크. 레아는 동행하는 사람, 펠로우, 컴패니언도 되고 프렌즈 되죠. 근데 왕에게 친구가 필요하나요? 그러니까 왕을 이제 동행하는 사람, 왕의 수행자, 라는 뜻이 되겠죠? 33절도 한번 볼까요? 아히토벨은 왕의 자문이었고, 우리 왕의 친구였다라고 했는데, 33절 KJV 보면 컴패니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수행하는 사람, 레아 하멜레흐. 예,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레, 그리고 베아레, 아히토펠은 예호야다, 베나야후의 아들 예호야다는 아이도벨의 그 다음 순번이었다. 아하레, 그 다음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에베야타르, 그렇죠? 에베야타르. 그리고 웨샤르 잡바 레라 말레흐 요압. 여기서 제가 아비아타가 있는데, 아비아타랑 그 다음에 예호야다가 아이도벨을 이어서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웨샤르, 그리고 샤르 자바, 군대의 장관, 그러니까 군대의 사령관은 샤르 자바는 레 말레크, 하나님 그 왕의 군대 장관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라고 했어요. 요압은 role is father 됐죠. 요압은 상당히 큰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네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러 자문을 두었고 또 여러 사람을 두었죠. 그래서 그가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그의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많은 것을 분담을 해서 그의 업무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가운데 국정을 다스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